여러분, 저 뒤지겠어요. 지금 영상이 한 40개가 밀려있다고요. 영상을 빨리빨리 소화시키고 싶은데 저희 편집자분들이 워낙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드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편집자는 두 명인데 영상은 계속 쌓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좋은 많은 컨텐츠를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냥 편집자 두 명이랑 같이 함께 으쌰으쌰 해보자 이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소화시키려면 편집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건당 얼마를 내고 외주 형식으로 받는 그런 편집자가 아니라 월급을 받고 4대 보험도 적용되는 정식 직원으로 활동하실 편집자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도 안 보고 바로 야 너 정식 채용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큰일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턴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질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근데 이분 실력이 엄청난 걸? 하면서 바로 채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봤는데 좀 힘들 것 같다,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 하면은 인턴 기간에 그만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정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업량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월급이기 때문에 월 몇 개씩 꼬박꼬박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 편집 난이도에 따라서 제가 재량껏 기간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짧은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루에 한 개를 요구할 수도 있고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같은 경우는 편집 난이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길게는 일주일도 드릴 수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만 편집을 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편집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채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기준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저희 채널 편집 스타일이 어떠냐인지를 좀 파악을 잘 하고 계신 분이어야 돼요. 일단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은 충분히 편집 스타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으셔야 되고 당연히 편집 실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 외의 조건은 굳이 따지자면 나이? 24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건 권장사항이고 일단 성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20살이 넘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이렇게 편집 구인을 할 때 정말 패기가 넘치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러고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그냥 법적으로 안 돼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편집자로 일하실 때 다른 직업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건 정식 편집자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 이걸 부업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요. 조건이 하나가 더 생겼어. 말하다 보니까 바로 맞춤법. 편집도 편집 기술인데 자막 같은 걸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맞춤법 잘 모른다? 진짜 큰일 납니다. 저희 편집자로 일을 하시려면은 진짜 맞춤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솔직히 난 이거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리까리한 그런 거는 실수를 할 수 있어. 근데 와 저걸 몰라? 하는 그런 수준이면은 진짜 일을 절대 가지 못합니다. 나는 맞춤법 진짜 잘 지킬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지 말고!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조건이 늘어나고 있어요. 편집만 잘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조심스럽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건이 계속 늘어나네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짤이나 밈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박학다식하신 분들, 그런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이 저희 채널에 와서 편집자로 일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좀 주의해주세요. 악성 커뮤니티 같은 데 있잖아요. 사회 분란을 조장하는 이상한 성차별적 언어 이런 거를 막 드립으로 쓰는 그런 편집자들 때문에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은 그런 채널들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거를 잘 분간하면서 이거는 쓰면 안 되고 이거는 써도 되겠다 하는 그런 짤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신 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자, 제가 앞서 말한 편집자에 대한 조건들이 전부 다 갖춰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메일, 제 이메일 주소로 성명, 나이, 성별, 그리고 남자라면은 군필 여부도 적어주시고 학력, 학력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부담없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기랑 편집자로 활동을 하셨다면은 활동기간, 그리고 활동을 했었던 당시의 대표 작업물을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편집자로 활동을 했었고 작업물이 있다면 그걸 참고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작업물이 없으면 제가 실력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뽑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름, 나이, 성별, 학력, 군필 여부, 저를 알게 된 시기, 편집자로 활동한 기간, 그리고 대표 작업물,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뽑을 겁니다. 대충 써서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도 다 그거 봅니다. 제대로 볼 거예요. 이거 취직이에요 여러분. 법적으로 직장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으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집은 언제까지 하느냐, 좋은 사람이 뽑힐 때까지 할 겁니다. 이 영상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도 편집자가 안 구해졌다 그럼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제발 좋은 편집자 좀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하자. 내가 실력 있으면 더 챙겨줄게. 내가 이거 모집 기간을 정해놓으니까 안 뽑혀. 안 되겠어.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편집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아 실력이 출중한데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힘들어하시는 편집자분들 있으면은 제발 제 영상 이거 홍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잘해드릴 자신 있거든요 진짜로. 선발이 만약에 됐다면은 제가 개인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 영상을 올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실 건데 이 모집 메일이 너무 많다 보면 내가 이게 회사 차원으로 막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어서 전부 다 답변드리기가 힘들어요. 만약 일주일 이내로 답변이 안 왔다 하면은 함께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아마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답변이 갈 거예요. 제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답변을 해서 선발이 되신 분들은 바로 채용이 되는 게 아니라 편집이 안 된 원본 영상을 보내드리고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겁니다. 제 영상을 편집을 직접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 하면은 채용을 해서 인턴으로 활동을 하고 꾸준히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면은 이제 채용하고 아주 높은 만족스러운 페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 짓기 전에 Q&A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간단한 질문들.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정말 집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파일을 서로 주고받을 거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피드백을 할 거니까 연락을 잘 받으시는 분들이 유리하겠죠. 고졸도 되나요? 고졸도 당연히 됩니다. 실력이 되신다면은 학력 불문하고 제가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본인이 인성이 올바르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 답이 없어요. 플랩님 영상 보면은 영어 해석해야 되는 영상이 좀 있는데 영어 능력이 얼마 정도 돼야 되나요? 글쎄요. 근데 영어는 제가 엄청 강요하는 편은 아니에요. 힘들면은 다른 편집자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되고 구글 번역기 쓰셔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은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가 너무 많으면 제가 번역하라고 자체를 안 하죠. 제가 생방송에서 해석을 하니까. 평생 플레임님 안 보고 일만 할 수 있냐고요? 날 그렇게 보기 싫으면 같이 일을 하지 마. 아니 근데 안 보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찜찜씨와 키미밍씨는 시간을 잡아가지고 한번 뵌 적이 있지만 준씨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계약서도 다 인터넷상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저는 준씨의 얼굴을 아직 모릅니다.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만나서 대접을 제대로 해드릴 수는 있겠죠. 원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Q&A는 이쯤 하고 제발 부디 좋은 편집자분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꼭 기다리고 있을게요. 능력 있으신 분들 이메일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꼼꼼히 하나하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죠. 아디오 헷!